노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 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노력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생각을 하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 그게 노력일 수도 있고, 이것을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노력이겠죠. 근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더 최선이 있었네? 여러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실은 화수강좌 단톡방이 있어요. 화수강좌 오시는 분들과 함께 화수강좌에 대한 커리큘럼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내용을 하는지 혹은 사소한 질문들을 제가 그때그때 대답을 해드리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노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저도 요즘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무언가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것이 노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게임을 할 일이 있고 술을 마실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게임을 하다가 말고 친구들이 술자리를 부르면 그 자리를 달려가죠. 예를 들어서. 그럼 내 우선순위는 게임보다 술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 시험인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술자리. 그러면 저는 술 마시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다가 재밌는 TV에 드라마가 나와요. 그러면 그 드라마를 봐야 돼요, 먼저.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나요? 공부를 10시간을 했고 그 드라마를 2시간을 봤다 하더라도 그건 우선순위가 드라마에 있는 거죠. 드라마를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운동을 할 때도, 내가 단거리 달리기 선수인데 1초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초를 단축시키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한다 했을 때, 내가 우선순위가 1초를 단축시키는 거다가 아니라 그게 최우선순위인 것 같지만 실은 다른 우선순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을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한 가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것에 80%의 최선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다른 것에 20%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무언가에 100%는커녕 50% 정도의 우선순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단지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아니라 빈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TV를 틀고 그냥 보고 있는 걸 시청하는 건 우리는 TV를 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근데 본방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 그걸 본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드라마를 풀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뭐 작가라던가 아니면 배우가 나와서 그거는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정말 노력한다, 그냥 자리를 앉아서 지키는 걸지도 몰라요. 다른 거에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노력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우선순위를 기울이는 것. 두 가지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약간 말이 이상하지만, 내가 저는 이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는 것도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 인생의 우선순위겠죠.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찍는 건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주로 합니다. 제 일요일의 우선순위는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평일의 우선순위는 일을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근데 물론 이제 일과 또 가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눠야 될 거예요. 자기의 삶이 또 있을 테니까. 일하는 시간, 회사에 있는 시간의 최우선순위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계속 무언가 일을 하고 계속해서 역할의 부여가 받으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건 버리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버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어떤 것을 또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은 우리는 중간에 좌절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우선순위와 방향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하다가 쉬어야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잠깐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수도 있어요. 퍼즐처럼 풀려다 보면.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노력을 왜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방향을 결정해놓고 우리가 노력에 있어서 노력을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방향을 정해놓고 두 가지. 그걸 생각해놓으면 아마 내가 시간을 두고 어떠한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충분히 노력했구나라고 자신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노력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많은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노력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더 세상을 살아야 되고 더 많은 역할이 부여가 될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우선순위를 찾고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 방향을 찾아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그리고 저에게도 좀 도움이 됐길 바라요.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에서는 매주 일요일 1시에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화술에 관련된 모임이고 이제 곧 심리에 대한 모임도 생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에도 강좌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철웅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